유튜브상 많이 리뷰되고 추천이 많았던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다섯 브랜드의 니트를 니트 전공자들이 낱낱이 파헤쳐볼까 하는데요. 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똑똑한 소비를 도와줘 쇼핑토커 스토커즈의 세린. 미치겠다 정말. 키미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요, 유튜브상 많이 리뷰되고 추천이 많았던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다섯 브랜드의 니트를 저희가 직접 데려와서 저희 섬유 전문가 니트 전공자들이 낱낱이 파헤쳐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엘무드, 인사일런스, 쿠어, 무텐다드, 퍼스널팩을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항상 니트하면 다뤘던 더니컴은 워낙에 저희가 칭찬을 많이 했고 제외한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다른 종류의 다섯 가지 이 니트들 어떻게 다른지 저희가 솔직하게 비교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다섯 가지 브랜드의 니트를 소개합니다. Stalkers. 자, 첫 번째 브랜드는 무텐다드인데요. 무신다 스탠다드 빼놓을 수 없죠. 제품의 이름은 캐시미어 블렌드 크루넥 니트로 가격은 49,900원이었습니다. 소재는 울 60, 나일론 30, 캐시미어 10%였고요.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로 준비하였습니다. 저희가 가격별로 싼 것부터 비싼 순으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아, 역시 무텐다드는 가격을 이길 수가 없네요. 정말 합리적인 가격. 울의 함유량이 60%나 되고 거기에 캐시미어 10%까지 섞였는데 네, 그래서 총 울의 함유량이 70%나 되는 이 니트가 가격이 49,900원. 훌륭해, 훌륭해. 훌륭해, 훌륭해. 자, 이 니트 디테일을 보면요, 네크라인에 립 처리로 되어 있는데요, 요게 그 살짝 쿵의 두툼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매와 밑단 역시도 립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무텐다드 가격도 착한데 사시봉제까지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저희가 사시봉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죠. 니트에서 사시봉제가 안 될 경우 옷핏이 살짝 안 이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시봉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린 부분은 바로 여기 조구 링크 타고 가서 봐주세요. 영상 넘기시지 마시고요. 이 제품 울 함유량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게 또 단점이 있다면 까끌까끌한 거. 그게 조금 이제 맨살에 입었을 때 이게 뜨끔뜨끔 해가지고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 이너용 얇은 티셔츠 같은 거를 받쳐 입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다섯 가지 니트 중 가장 구김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구김이 나서 못 입어요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준비한 상품들 중에서 구김이 심한 편이라고요. 이 니트 컬러감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죠. 뭔가 이 그린빛이 오묘한 게 약간 과카몰리 색이에요. 이렇게 고수 팍팍 넣고 이렇게 섞은 과카몰리 그런 색깔인데 이 제품 컬러가 무려 17가지나 됩니다. 아니,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셨어. 소재적으로도 훌륭하고 가격도 착한데 뭐 컬러도 이렇게 쫙 깔아놔서 여기에 하나 정도 너가 원하는 게 있겠지라고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뭔가 나초를 콕 찍어서 먹고 싶은 이 과카몰리 색감의 니트 착샷 보고 오실까요? Stalkers. 인데요. 제품의 이름은 프리미엄 울 뉴 오버핏 니트로 가격은 54,000원이었습니다. 소재는 울 80, 아크릴 20%였고요.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로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소재적으로 보시면요, 울 함유량이 제일 높았던 니트인데요, 80%나 들어갔어요. 그쵸. 근데 울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갔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무텐다드 제품에 비해서 까끌함이 조금 덜한 편입니다. 여기서 프리미엄 울, 요게 쓰인 거겠죠. 괜히 프리미엄이 붙은 게 맞아요. 아니에요. 게다가 아크릴을 20% 넣어줬는데요, 아크릴을 혼용하게 될 경우 부드러움을 또 잡아줍니다. 그리고 살짝 폭신폭신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재적인 조합은 굉장히 칭찬하는 조합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울 함유량이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은 안에 이너를 받쳐서 입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제 이 니트 디테일을 보시면요, 네크라인이 립 처리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안 이전에 보셨던 무텐다드 제품과 같이 약간 도톰하게 들어간 넥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와 밑단 립 처리가 아주 포인트예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데려왔었던 50만원짜리 그 제품과 흡사
화려한 립 처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니프를 한번 줘서 굉장히 깔끔한 립 처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니트 조직감도 정말 훌륭한데요. 게다가 사시봉제까지 되어 있어서 따따봉. 이 사시봉제 때문에 어깨핏이 서지 않고 내추럴한 이쁜 니트핏을 연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니트의 색감을 보시면요. 예쁜 파란색이에요. 아유, 그냥 파랑색 아니죠. 약간 채도가 높은 파스텔 톤의 파랑색인데 여기에 획기가 이렇게 호로로로로 흩뿌려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답니다, 여러분. 근데요, 퍼스널 팩도 무려 15가지 컬러를 내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색들 중에 뭐 하나는 이제 취향에 맞는 컬러가 있겠지.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뭔가 이 파랑새가 떠오르는 이 포근한 니트 착샷 보고 오실까요? Stalkers. 다음 제품은 엘무드 제품인데요. 이름은 화란 세미오버 니트로 가격은 71,900원에 할인 중에 있습니다. 소재는 울 58%, 캐시 나일론 22%, 아크릴 20%였고요. 사이즈는 48 사이즈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엘무드는 무슨 울을 사용했는지 저희에게 당당하게 밝혀주셨어요. 호주산 메리노 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메리노 울의 특징은 저희가 이 지연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링크 타고 지금 넘어가시지 마시고 나중에. 자, 그런데 말이죠. 메리노 울까지 사용했는데 또 소재적인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캐시 나일론을 사용했는데요. 캐시 나일론은 캐시미어와 나일론이 혼방된 섬유로 나일론이 들어갈 경우 니트가 튼튼해지는데요. 이 튼튼해지는 것 말고도 부드러워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드러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캐시 나일론. 그래서 그런지 살을 닿는 느낌이 좋아요. 그죠? 맞아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이너를 약간 굳이 입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아이입니다. 이 제품 디테일을 보시면요. 네크라인이 립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역시 네크라인이 약간 두툼한 그런 느낌이 나고요. 소매와 밑단 역시 립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이렇게 조금 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뭔가 저희 할머니가 옛날에 자주 입으셨던 니트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면서 제 취향은 아니라는. 여기서 엘무드를 보호해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제 취향이에요. 뭔가 립이 두껍게 들어가면 이게 조금 불편하고 이제 배를 좀 불편하게 하고 내 손목을 불편하게 쬐어오는 그런 기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립이 자그맣게 얇게 들어간 게 좀 더 슬릭해 보이지 않나, 좀 더 비싸 보이지 않나 싶어요. 전혀. 아이고, 짱짱하면은 손 씻을 때 이거 니트 막 물에 젖으면 얼마나 빡칩니까? 이게 짱짱해야지 이렇게 쫙쫙 올라가가지고 손 씻을 때도 물도 안 묻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개인 취향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니트 원단감을 보시면요. 저희가 가져온 제품 중 가장 두껍고 폭신폭신했습니다. 자, 그리고 12게이지로 편직되어서 되게 촘촘하게 짜여졌다는 뜻인데요. 그래서인지 뭔가 짱짱하고 두툼하고 폭신한 니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무게감도 있기 때문에 보관하실 때 옷걸이에 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엘무드 소재감은 완벽했지만 사시봉제 처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오버락 처리를 했습니다. 매우 아쉽. 그것 때문에 어깨 라인이 좀 설 수도 있어요. 근데 어깨 라인이 오버핏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니 이거 너 이렇게 하면 그건데? 그래서 이 니트는 조금 어깨가 좁으시거나 좀 마르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니트입니다. 이 니트 보이시는 그대로 그레이 컬러 색감이고요. 이 컬러 외에도 무려 7가지 색깔이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폭신폭신하고 오버핏을 자랑하고 있는 엘무드 제품 착샷을 보고 오실까요? Stalkers.
니트였습니다. 이름은 캐시미어 크루넥 니트로 가격은 89,000원으로 할인 중에 있습니다. 소재는 울 40%, 비스코스 25%, 폴리에스터 25%, 캐시미어 10% 였고요.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로 준비하였습니다. 소재적으로 보시면요, 비스코스와 폴리에스터가 유일하게 쓰인 니트인데요. 비스코스 레이온이 섞일 경우 이제 몸에 닿는 느낌이 찰랑찰랑 차르르 차르르 해져서 터치감이 좋아지고요. 폴리에스터로 인해서 세탁이 좀 더 용이해질 것 같았으나 인사일러스 왜 여기에 세탁대기 없는 걸까요? 우리가 잘못 받은 걸까요? 이 제품 디테일을 보시면요, 네크라인 립 처리로 되어 있고요, 두께는 그냥 뭐 적당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다른 제품들과는 다르게 소매와 밑단에 립 처리가 따로 되어 있지 않아서 약간 깔끔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시봉제 처리까지 해줬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시봉제 안 해주면 우리가 깐다. 안 되죠? 그래서 소재적으로도 디테일적으로도 뭔가 핏이 차르르 떨어지면서 이쁘게 떨어질 것 같은 니트입니다. 게다가 이런 촥 떨어지는 니트 은근히 이렇게 조금 배가 살짝 나오신 분들을 커버하기 좋은 거 아시죠? 밑단 없으면 좀 더 편한 거 아시죠? 이 제품 컬러 명에서는 모카 베이지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오트밀 죽에다가 계피가루를 이게 많이 쳐가지고 약간 좀 그런 컬러감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포함해서 컬러는 무려 5가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핏이 굉장히 기대되는 인사일러스 제품 착샷을 보고 오실까요? Stalkers. 자, 마지막 제품은 쿠어 제품인데요. 이름은 탑필 캐시미어 라운드 니트로 가격은 98,100원으로 할인 중에 있습니다. 소재는 울 45%, 캐시미어 18%, 아크릴 22%, 나일론 15%였고요.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로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맞췄어. 소재를 보시면요, 저희가 준비한 5가지 니트 중 캐시미어 함유량이 제일 높았는데요. 그래서인지 터치감이 아, 예술이야. 이 제품 디테일을 보시면요, 네크라인 립 처리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약간 두께감이 얇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싫어하는 얇디얇은 립 처리가 소매와 밑단에 되어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 이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제보받은 이제 이 컬러감은요, 세린이의 옛날 내복 색깔이랍니다. 약간 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런 컬러감의 내복을 굉장히 많이 입혀주셨거든요. 아니, 내복은 보통 흰색 아니에요? 흰색? 아니, 저희 할머니는 컬러감 있는 거 좋아하셨어요. 조금 더 고급지게 말하자면은 더스티 로즈 같은 그런 컬러감입니다. 가장 비싼 쿠어 제품이 사시봉제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아쉽네요. 그리고 이 제품 역시 두께감이 살짝쿵 있는 제품이라서 쫀쫀합니다. 자, 그럼 터치감이 황홀하고 캐시미어 함유량이 가장 높았던 쿠어 제품 착샷을 보고 오실까요? Stalkers. 이렇게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또 스토커즈인데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니트 입을 때 이너를 입을지 말지 굉장히 고민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사회받는 촉감 순위 는 바로 요것입니다. 요건데요, 자 보시면 1위가 인사일런스, 2위가 쿠어 제품인데요, 인사일런스와 쿠어 제품을 비교할 때 거의 살에 닿는 촉감 부드러움은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인사일런스의 비스코스 레이온 때문인지 찰랑찰랑 거려서 뭔가 살에 닿는 느낌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 같다, 약간 그렇게 느껴진다 라는 점, 그래서 1위고요. 3위 제품은 바로 엘무드 제품이었는데요, 역시 중간은 간다고. 이게 딱 그 중간이에요. 소재감도 중간, 가격대도 중간. 네. 입니다까지 해주면 안 돼? 입니다.
편집자 알아서 하세요. 자, 그리고 4위는 무텐다드, 5위는 퍼스널팩인데요. 이 4, 5위 제품은 몸소 이제 우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양 한 마리를 느껴보실 수 있는 제품인데요. 아, 이 4, 5위 제품 정도는 이너를 좀 입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울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까끌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키미세린의 원픽을 알려드리자면요. 자, 제가 뽑은 원픽은요, 무텐다드 제품입니다. 왜 무텐다드 제품을 골랐느냐 하면요, 일단 울 함유량이 높은 데에 비해서 가격대도 굉장히 아주 좋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니트를 고를 때 이렇게 조금 그 니트 특유의 이렇게 펑성펑성한 그런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무텐다드 제품을 골랐습니다. 자, 여기서 제 픽은요, 바로 쿠어 제품입니다. 비싼 걸 골랐네 하실 수 있어요. 있는데요, 저는 이왕 살 거 캐시미어 빠방한 거 이제 맨몸에 입어도 부드러운 거 니트 안에 티셔츠 입기 싫거든요. 핏만 가죠, 핏만 가죠. 그래서 쿠어 제품으로 선택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브랜드에서 데려온 니트들을 좀 솔직하게 리뷰해보고 착착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니트가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 이제 니트를 이렇게 많이 다뤘는데 넘어갈 수 없는 스톱까지 다. 그럼요, 선물 하나쯤 줄 때 됐죠. 자, 오늘은요, 세린이의 픽 무텐다드 제품을 선물로 보내드릴까 합니다. 댓글에 예쁜 말과 이메일 주소 혹은 인스타그램 아이디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총 한 분께 보내드릴게요. 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의 쇼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쇼핑 전엔 저희 스토커즈를 꼭 찾아주세요. 안녕. 아디오스. 샤오. 내 생각에 이번 거 얘 틀리는 거 약간 추임새만 이렇게 짝짝짝짝해서 쿠키 넣어도 될 것 같아. 자, 에? 야, 요, 야. 한 거 같은 이 컬러. 야, 미안해요. 꼭 싶은 것 같. 캐시미어 8%?